물바다가 된 서울 곳곳에서는 아찔한 장면도 많이 보였습니다. 잠깐 발을 헛디딘 시민들은 힘없이 물살에 떠내려갔고 또 물에 잠긴 자동차 옆은 감전까지도 걱정이 됐는데요. 이런 폭우 속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귀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나한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자동차로 차주인 듯한 시민이 다가가 문을 엽니다. 오늘 새벽 서울 곳곳에 시민들이 침수된 자동차 옆에서 물살을 가르며 지나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전 위험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자동차보단 전신주와 공사장 근처가 더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전신주가 넘어진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고요. 신축 공사장 같은 데도 전기 배선들을 하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는 맨 먼저 전기 차단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배선은 누전이 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가 아니지만 전기 배선이 가득한 건물 공사장과 전신주는 위험에 꼭 피하란 겁니다. 또 반지하처럼 지대가 낮은 집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기 전에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안의 물이 무릎을 넘어갈 정도면 이미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루 내내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한 시민이 반 이상 물에 잠긴 승용차에 올라앉았습니다. 차분해 보이는 모습에 큰 화제가 됐지만 역시 위험합니다.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추락이 되고 또 대부분은 홍수가 올 때 물살이 세거든요. 차를 일단 버리고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물살이 셀 때는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떠내려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위처럼 떨어지기 쉬운 곳에 올라가거나 물살을 가로질러 걷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물이 불어나 차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면 창문으로 서둘러 탈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량을 둘러싼 물의 압력으로 차문을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권에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서울과 수도권에 비하면 농촌 지역이 많아서 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또 비가 그쳤더라도 폭우가 휩쓸고 간 곳들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은 폭우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정비가 미리 돼 있지 않으면 애써 기른 작물은 물론 주택까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수로 점검을 나가선 절대 안 됩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쪽은 이 수도권보다도 산악이 좀 더 많아요.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다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크죠. 특히 산사태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흙탕물 같은 게 집 근처로 흘러내린다거나 산사태 징후제 일종의 그럴 경우는 정말 좀 안타깝지만 대피를 하셔야 돼요. 다 버리고. 고령층이 많은 동네에선 산사태 등 위험을 느꼈을 때 이웃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손전등과 생수, 휴대폰 충전기 등을 미리 챙겨놓고 대피소 위치도 파악해놔야 합니다. 이미 폭우가 휩쓸고 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취약해져 있죠. 작은 양의 비가 와도 침수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죠. 침수됐던 도로나 다리 등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집이 침수됐다면 전기나 가스를 곧바로 써선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 말리고 환기한 뒤 점검부터 받아야 합니다. 홍수가 심했던 지역에선 상수도 오염 가능성도 있어 함부로 수돗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